제가 지금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뭐 택도 없는 의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다. 뭐 혹시 특혜 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에 분명하게 배점들이 천점에 나눠서 있습니다. 하루 만에 선정할 수도 있고요. 보통 1박 2일 정도면은 충분히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국토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을 때 1박 2일 이상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쪽 업계의 상식을 전혀 모르는 다른 쪽 업계의 상식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AMC가 막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거 혹시 무슨 특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PFV, 즉 부동산 등 파이낸싱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지는 회사는 법적으로 네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이 됩니다. 자금 집행이라든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자산관리회사가 만들어지는데요. 오래된 회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상식 밖의 일입니다. PFV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산관리회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업체가 이 큰 사업을 한단 말이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혀 업계의 상식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네.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577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많은 국민들을 의혹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업계는요.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자기 자본 수익률보다. 1조 5천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얼마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냐. ROI라든가 ROA 또는 매출액 총이익률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따지고 있거든요. 서로 생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무리스럽게 넣기 때문에 이쪽의 상식이라든가 기본적인 내용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여러 토론회를 가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을 어떻게 내가 좌절시킬까 걱정스러워서 웃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 사업자를 구성을 할 때 콘소시엄을 구성을 하는데 의외로 건설사가 빠져 있어요. 네. 보통 대규모의 부동산 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누군가 돈을 대야 되고 보증도 해야 되고 기초 사업비도 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건설사가 빠져 있고 금융사 위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은 처음에 시장님이실 때 처음에 이런 공공이익 환수 설계를 하시는 단계에서 왜 고려하셨는지 한번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실제 사례로 보면 그 베곤밸리라고 하는 데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했는데 건설사들이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자금 조달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됐고요. 거기다가 결국은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의왕시가 재정 보증을 사실상 하는 상황까지 가서 지금은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원래 2,650억이 남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이전에 제가 위대 신도시 사업도 해봤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자금 조달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일부러 금융사 중심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게 아시겠지만 부동산 PF의 핵심은 돈 조달 아닙니까? 근데 건설사들은 불확실하고 대형 금융사 위주로 하게 된 거는 안정성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예, 그렇죠. 아까 뭐 자기자본 수익률이 이쪽 업계에서는 큰 의미를 못 갖는다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50억의 자본금이라든가 뭐 1000만 원, 5000만 원의 자본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1조 5천억 상당의 이 사업비 중에서 얼마의 PF를 일으킬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성남의 사실은 사업 파트너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AMC가 아니고 금융기관 콘소시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개별 회사들이 했다면 아마 선정 못했을 겁니다. 개별 회사의 비중이 높다든지 했으면 아마 심사에 탈락했을 가능성이 많고 대형 금융사 그중에서도 실적 있는 대형 금융사가 많은 점수를 받아서 결국 하나은행 콘소시엄이 된 건데 그 개발업자들은 그 1% 지분, 6% 지분 뒤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내부에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는 은행들이 수천억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익 배분을 얼마나 받을지 하는 것은 투자하는 은행과 거기
참여사, 주관사, 여기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하나은행 그룹이 왜 이렇게 개발 이익의 대부분을 특정 소수가 갖게 설계했는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죠. 사업의 파트너가 화천대유였나요? 아니면 하나금융컨소시엄이었나요? 하나금융컨소시엄이죠. 거의 하나 주관사 회사도 하나은행이죠. 주관사가 하나은행이고 거기 참여사들도 하나그룹 관계사들이고 그 SK증권이 뭐 보니까 나중에 보면 6%, 화천대유는 0.9%인가 1%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분배 구조는 의결권 기준으로 해서는 50대 50으로 나눈 거고요. 그 50대 안에서 금융기관들은 43%를 가지고 있고 금융기관을 제외한 민간 투자자는 7%를 갖고 있는데 결국 50%의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서 얼마의 배당을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민간 사업자가 지금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례 신도시는 저희가 5%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1,100억 원에 550억을 배당받기로 약정이 돼 있었는데 그걸 비율로 약정하는 바람에 비용을 부풀려서 결국 나중에 300억밖에 안 남았다. 이러는 바람에 저희가 150억밖에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5% 투자하고 50%를 받은 거죠. 아까도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50% 플러스 1주인데 처음 계획은 이렇게 71%를 저희가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비율하고 이익 배당 비율은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있는 부분인데 고정으로 하지 않고 왜 비율로 하지 않고 왜 고정으로 했느냐? 비율로 하면 건설사들이 비용을 부풀리거나 대출 자금의 이자를 부풀리는 건 약정하면 됩니다. 1년에 이자를 50% 뭐 30%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수수료 이런 걸 막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비도 평당 500만 원인데 700만 원 계약했다고 그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을 다 빼면 사실 이익을 제로로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 이익을 하게 했던 겁니다.